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여론조사 대결에서 무려 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다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된 3파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보수주의자다. 자, 그래서 좌파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자경화로 여러 분야에서 가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아주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호감적인 발언과 그리고 행동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 한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 이 김정은이 뭐 로켓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정은은 이 김정은과 이 트럼프가 뭐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보수 중에서 좀 다르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 말하자면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 또한 문재인과 김정은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쏘겠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당금을 올리겠다, 부담금을 올리겠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부분적으로 철수를 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 하나둘씩 미국도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이 자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하나둘씩 이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진지전을 펼치고 있다는데 자, 그런 것들도 트럼프 시대에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경쟁에서 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지금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법정에서도 지금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범인들만 찍는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도 여러 차례 지금 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 보면 미국 안에 내부적으로 트럼프는 좌파 세력들과 많이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이걸 통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걸 부각시키고 있고 좌파들은 트럼프의 말하자면 비호감 언어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또 부각시키고 있으면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다음 이 한 2년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21일 현재 미국 정치연구소 해리스 여론조사장에 따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양자 대결에서 자, 각각 46%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46이고 바이든은 41%였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달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각각 2%와 1%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14%는 모르거나 확실치 않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네디까지 포함된 3파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33% 그리고 케네디가 19%의 지지를 모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 명문가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이 19%로 이제 본격화되면은 케네디와 바이든과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응답자의 9%는 이 3자 대결에서 모르거나 확실치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들에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질문을 하자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 반면에 바이든은 36%고 캐나다는 22%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미국 조야의 기폐,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든의 경우 미국 공화당 소속인 론 샌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를 뺀 다른 이 보수 진영의 후보와는 이겼지만 그러나 트럼프에는 지금 5%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와 맞붙을 때는 44%를 득표했고 4%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헤일리 전 미국 대사와의 맞대결에서도 바이든이 42%, 그리고 이 헤일리는 38%로 마찬가지로 역시 4%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 내년 공화당 경선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를 뽑겠다는 사람이 6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 중에는 디센티스 주지사만 11%로 1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이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트럼프가 과거에 문재인과의 이 관계를 보면 그래서 가까운 듯 하면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자 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치수도 버거웠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만나주고 그것도 지난번에 지방선거할 때 바로 전날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함으로 해서 한국 정치에 아주 치명타를 줬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은 그렇게 유쾌한 또 좋은 기억은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 트럼프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국내 좌파 매체들, 미국에도 좌파 매체들 많습니다. CNN, BTS, 뉴욕타임즈, 거의 대부분 좌파 매체들입니다. 거기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한국 언론들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선거가 진행되고 나면 또 이따가 한국의 선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는 지금 총선이 있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이 대선 쭉 국민 시기가 흘러가고 또 그 다음 해에 한국의 대선까지 이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대선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난번에도 이 부정선거역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진영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수긍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의회까지 난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 국정원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앞에 가서 부정선거 규명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미국과 한국 공이 부정선거가 동일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취임하고 난 뒤 첫 보궐선거에서 말하자면은 김태호 후보가 졌다 이랬는데 그런 이제 그 지지자들은 이게 선거 자체가 이상하다. 사전선거에서 김태호가 두 배 이상 질 리가 있나. 본투표는 1% 된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도 앞으로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이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총선에서도 이걸 승부하겠까. 그래서 선거 문제도 큰 문제 이슈이고 크게 보면 미국도 같은 이슈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앞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다는 점. 자,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보수 진영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야, 이념 그만해라. 이념 논쟁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발을 묶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과 한국 이렇게 보수 진영끼리 동조화 내지는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의 지지도나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다가온 총선에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미국도 심상치가 않다. 바이든이 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